한번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녀석들. 와, 귀엽다. 아이고. 꼬마 친구들의 시선이 꽂힌 곳엔 돌 같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귀여워요. 가만 있어봐.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아이고, 저 쉴 새 없이 오물거리는 입. 꼬랑 응? 물갈퀴가 달린 요상한 발에 꼬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상한 뒤태까지. 아니, 당최 그 정체가 뭔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독보적 비주얼을 자랑하는 녀석은 대체 누굴까? 누구지? 이 친구는? 나 물어봐라. 이 친구들은 카피바라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카피바라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아주 유명한 카피바라라 하면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 주로 서식하는 야생동물로 최대 무게 80kg, 길이 1.3m의 거대한 몸 크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육지와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 특징. 특히 10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살며 공동 육아를 한다는데 되게 큰 쥐 같기도 하고 독특한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카피바라의 높은 인기는 특유의 성격 때문이라고. 아하, 친화력으로 되게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계의 천사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연관 검색어가 친화력일 만큼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카피바라. 그 어떤 동물과도 종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며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데 그야말로 동물계의 그냥 인싸다. 인싸. 아, 그래요? 곁에 누가 있건 말건 그저 평화롭기만 하고 참 성격 참 좋아, 이 친구. 심지어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도 눈 하나 꿈쩍 않고 내가 길가는 태연함에 천사 맞네요. 야, 촬영 중인 제작진을 향한 호기심까지. 얘 뭐냐? 아저씨 지금 못 찍어요. 나 오늘 눈곱도 안 뗐는데. 내려 찍지 말고 위로, 그렇지, 그렇게 찍어줘야 좀 길어 보여, 길쭉하게. 그거 몰라? 이거 뭐 발랐어? 무슨 냄새? 참견도 모자라 밀착 스킨십에 날 좀 이쁘게 찍어봐, 날 좀. 얘네 되게 매력 있다. 야, 붙임성 대박이다, 대박. 귀여워. 따로 훈련을 시킨 적도 없건만 사람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사육사 뒤를 저렇게 졸졸 따라다닌다는 카피바라. 이건 뭐 강아지네, 강아지. 호기심이 많나 봐요. 번개도 없고. 그렇게 사육사 껌딱지를 자처하다 보면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긴 하지만 녀석들이 먹을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강아지 같아요. 마사지 해주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털이 이렇게 곤두서는 특징이 있어요. 털이 곤두선다고요? 대박, 진짜 선다서. 신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으면 털이 하늘을 향해 곤두선다니. 야, 사육사의 손길에 기분 업, 털도 업. 진짜 교육감이 이게 고슴도치 같다. 그렇지, 거기 먹고 있다가도 이렇게 안 긁어주면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긁어주면 바로 멈춘다. 손만 대면 무슨 스위치라도 누른 것처럼 오물거리던 입을 멈추고 가만히 손길을 느낀 녀석. 좋아. 진짜 웃기다. 진짜 매력 있어. 손길 한 번에 아이고 아유, 기절하듯 누워버리니. 야, 얘들 진짜 웃기네. 진짜 매력 있구나, 이 친구들. 심지어 예, 자냐? 자? 야, 더 웃긴 건 아직 손도 안 댔는데 일단 눕고 본다는 거. 야, 그 모습에 사육사 녀석이 원하는 대로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주자 아유, 그 손길에 바로 꿈나라로 직행하는 녀석. 아유 진짜 웃긴다. 애기네, 애기. 응? 진짜 맛있게 잔다. 자, 그렇게 카피바라 하우스엔 평화가 찾아오고 빠직부직 모처럼 조용한 동물원 안켠 또 다른 방사장에선 외출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었으니 아이고, 나온다. 얘네도 친구들이네. 잠깐만, 얘들도 카피바라인가? 색깔이 좀 진해요, 더. 근데 한눈에도 훨씬 미니미니한 게 아직 어린 카피바라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이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방사장 곳곳을 탐색하기 바쁜 녀석들. 얘네 애기인가 보다. 얘들은 누군가요? 이번에 새로 온 친구들이거든요. 태어난 지 약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고 순서대로 뽀잉, 뽀옹, 뽀뽀, 뽀삐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리지. 여튼 해외에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째라는 새끼 카피바라들. 아직은 현지 적응 중이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카피바라 무리와는 따로 분리된 채 지내고 있다는데. 궁금한가 봐요. 아이고, 한참 잘 먹어야 할 테니 새끼들을 위해 신선한 먹이를 한가득 챙겨온 사육사. 나보다 잘 먹는다. 야, 쟤 뭐하냐.
어디 좀 봅시다. 봅시다. 오늘 메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 맘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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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다자라면 최대 하루에 4kg씩 먹는다고 합니다. 우와, 덩치와 달리 엄청난 대식가네. 자, 식탐 많은 녀석들을 간신히 떼놓고 새끼들이 지내는 방사장에 채소 한 상을 차려주자. 오, 맘마다 맘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상에 모여 아유 아삭아삭 맛있게도 먹는 녀석들. 아유 맛있어. 갑자기 겉절이 먹고 싶네. 근데 윤석우 왜 안 먹고 쳐다만 보냐? 응? 오, 근데 다짜고짜 성질을 부려 친구들을 내쫓고. 아이고, 혼자 밥상을 툭 차지하는데. 야, 얼굴에 욕심이 그득해선 저 혼자만 먹겠다 밥상 접근 금지를 외치니. 아유, 너 좀 못됐다. 어? 욕심쟁이. 못됐어, 너. 내가 뭘, 나 배고파. 내가 다 내 거야. 나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좀 못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축하 씨 뽀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뽀잉이가 덩치가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커요. 아,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니 힘으로 친구들을 몰아내고 먹이를 독식한다는 뽀잉이. 자, 이에 사육사가 나서서 먹이를 따로 분리해주자. 어이구, 역시나 제일 큰 밥상은 뽀잉이가 차지하고. 야, 거 들어가서 먹네. 나머지 녀석들도 그제야 한술 뜨는가 했더니. 왜 밥상머리에서 싸우고 그래. 아이,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고 소개를 해놨더니 그냥. 아유, 밥 먹다 말고 난데없는 추격전까지 벌이니 얘들 어떡한 거야 이거. 어머. 야,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는 명성에 먹칠 제대로 하는 녀석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역시나 뽀잉이다. 뽀잉이 아주 그냥 힘으로 먹이통을 사수하는데. 노골적인 밥그릇 싸움인데. 억울하면 힘을 키우든가. 응?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평화롭게. 밥상 혈투가 벌어지는 이때. 형아, 아까부터 한 마리가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 응? 잔뜩 겁먹고 나오지도 못하는 녀석을 위해 사육사가 먹이를 들고 다가가자. 먹어. 아이고, 어찌나 소심한지 고기만 빼꼼 내민 채 먹이를 받아먹는 뽀뽀. 나와. 드센 친구들 틈에 밥 한번 먹기가 이렇게나 힘드니 아유 짜내라. 아유. 아니 그나저나 얘들 왜 이렇게 싸워요? 원래 싸워요? 네, 아무래도 어린 개체들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기 때문에 보통 부모 개체를 통해서 모방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사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못 배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 아유, 배워야 돼. 선배 카피바라들처럼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리 생활의 필수인 질서와 규칙을 절로 습득하게 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아유, 아무리 식탐이 많아도 음식 앞에 절대 흥분하는 법 없고 밥상머리 예절이 뭔지 몸소 보여주는 선배 카피바라들. 해탈했네요. 야, 이 배운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교양은 그냥 철철철철 넘치네, 교양. 응? 품이란 이런 거야. 하긴 이런 걸 배워야지, 이런 걸. 그렇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들. 식구 산책이라도 하려는 건가. 그런데 여긴 수영장? 더운 날씨에 물놀이라도 즐기려나 했더니 여기다. 배변 활동을 물에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돼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네, 잠수도 최대 5분 동안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발에 갈퀴가 있었잖아요. 천적을 피해 물속에 몸을 숨기고 볼 일도 물에서 해결한다는 카피바라는 이렇게 발에 물갈퀴가 달려있다고. 어디 그럼 그 실력 한번 볼까? 곧장 물로 입수하는 녀석은 마치 물개 같다. 물개. 수중생활도 너무 잘하고. 깊이 잠수해서 유유히 물속으로 헤엄치는데 누가 느긋한 성격 아니랄까 수영도 그냥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는 녀석. 아이고, 이 무더위에 얼마나 시원할까. 아이고,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얼굴만 내민 채 휴식도 취하고 주변도 살피고 아주 제대로 만끽한 애 만끽을 해. 아유, 진짜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물에서 더위를 식히는 선배 카피바라를 유심히 지켜보는 우리 새끼 카피바라. 우와, 대박. 진짜 멋져. 수영 됐다더래. 오, 대박. 저기서 숨 드셔. 선배 카피바라들의 멋진 모습을 본 이상 신입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이게 뭐예요? 행동 풍부화를 해주게 한 건데 저희 재미적인 요소와 그리고 서로 간의 협동을 정신에 길러주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먹을 거 앞에서 툭하면 이성을 잃고 싸우기 바쁜 어린 카피바라들이 서로를 도우며 유대감을 키울 수 있게 일종의 게임을 준비한 건데. 카피바라들의 키보다 약간 높은 곳에 매달아둔 먹이를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서로 돕지 않고는 먹기 힘든 이 문제를 녀석들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어? 저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야씨? 높이가 딱 애매하네요. 아우, 이거 안 닿아, 키가. 높이 있는 먹기를 먹기 위해 몸을 꼿꼿하게 세워보지만 아유, 짧다, 짧어. 간신히 일어나마자 먹이가 입에 닿을락말락하니 아우, 보는 내가 다 감질나네, 감질나. 저 어떡하니? 많이 응?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먹질 못하니 애 같은 녀석들. 얘들아, 나한테 오지 말고 저기 가서 너네끼리 협동해서 먹어봐. 알아들었나요? 방금 뭐라 했죠? 협동? 과연 녀석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뭐 어쨌든 심기 일전하고 다시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 움직이는 녀석들. 그리고는 누군가 양보를 해야 돼. 대박! 야, 친구 등을 딛고 올라선 녀석. 이제 방법을 깨달은 건가? 자, 이제 내 차례. 당근이지, 당근. 오, 안 되겠다. 아직은 안 되겠다. 아직은. 필요하니까 딱하네. 이제야 감을 잡은 듯 너도 나도 서로 등을 내주며 차례차례 시도해보는데. 올라가나요? 아이고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제대로 협동해서. 어이구, 땄다 땄어. 어이구. 야, 기특해라. 어? 해보니까 어때? 응? 협동 그거 맛있는 거구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야, 그렇게 생애 첫 협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새끼 카피바라들. 야. 덕분에 이젠 싸움도 없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어느새 클리어. 야, 잘했어요, 잘했어. 합심하니까 다 먹을 수 있게 됐네요. 며칠 뒤 다시 찾은 방사장. 가자, 나들이 가자. 가자, 가자, 나들이 가자. 오? 갑자기 나들이라니. 얘들 오늘 어디 가요? 나들이? 그동안에 요 간이 방사장에서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적응이 잘 돼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 대방사장으로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안전을 위해 안쪽 방사장에서만 지냈던 새끼들이 선배 카피바라들이 지내는 넓은 방사장으로 처음 나가는 날이라고. 뭐든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곳에 잘 적응해야만 선배들과의 합사도 가능할 거라니. 자,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새로운 곳에 오니 긴장한 것도 잠시. 아이고, 이내 먹느라 정신없는 녀석들. 적응력 하나는 진짜 타고났다, 타고났어. 이 맛집이네, 너무 마음에 들어. 어디 저쪽에 뭐가 있나? 그리고 어느새 물가로 모여든 녀석들. 원체 물을 좋아하는 녀석답게 물에 발부터. 아이고, 빠졌다, 빠졌어. 발당구려다 빠졌다. 놀랐어. 아유, 놀란 것 같은데. 아유, 아유, 어떻게, 어떻게. 처음이잖아요. 어? 본능, 본능. 무슨 고개?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헤엄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야, 카피바라 맞네, 맞아. 그렇네요. 이제 이 맛을 알게 된 거죠. 첫 수영까지 무사히 마치고 낯선 장소에서 여유롭게 첫 식사까지 즐기는 녀석. 밥 먹을 때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배 좀 봐라, 배 좀 봐. 아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처음 나오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여기 처음 나온 환경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 탐방도 하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게 새끼들의 방사장 적응 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오실 때 안전들방하고 안전장갑. 이? 다른 때와 달리 삼엄한 분위기 속에 심각한 표정으로 모인 사육사들. 안전 장비까지 갖춘 걸 보면 뭔가 큰일을 앞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 기존 개체 3마리하고 새로 도입된 개체 4마리가 이렇게 함께 마주치는 날이거든요. 떨리네요. 보통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50마리까지 물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 물이 속에서 10마리한테서 서로 사회성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야생에서의 카피바라는 보통 10마리 이상 무리지어 생활하고 그 속에서 사회성과 무리 생활을 배우는 만큼 선배 카피바라들과 합사를 진행하려는 건데. 서로에게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고 먹으면서 긴장도 풀 수 있게 카피바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를 방사장 곳곳에 두는 사육사들. 자,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네, 지금부터 카피바라 방사 진행해 주세요. 드디어 선배 카피바라부터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간 울타리 사이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처음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기만 하고.
다행히 대나무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와, 약간 긴장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떨리는데요. 어린 카피바라들을 방사장으로 내보내는데 그간 방사장 적응 훈련도 마쳤겠다. 익숙한 듯 밖으로 나온 신입들. 아, 이거 내가 다 긴장되네. 어? 근데 그때 겁도 없이 선비 곁으로 다가가는 한 녀석. 어? 괜찮을지 긴장 속. 선배 카피바라 앞에서 과연 괜찮을지. 어떡해. 어떻게? 아, 어머나. 다행히 UPS의 등장에도 별 반응 없이 돌아서 버렸다. 서현이 평화주의자. 식탐 많은 카피바라답게 대나무 먹방을 펼치느라 신입 카피바라들에겐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도 안 가. 자,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건지. 얘 굉장히 대범하다. 새끼 카피바라 중 수컷인 뽀잉이가 선배들 사이에서 함께 먹기 시작하고. 야, 그런데도 싫은 기색 하나 없으니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니, 합사리를 딱 차지하고. 이대로 합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가 싶던 그때. 오! 갑자기 뽀잉이를 향해 돌진하는 빠지기. 아, 빠지기. 계속해서 뽀잉이를 쫓으며 공격을 시도하는데. 어여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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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서 장갑을. 하지만 잔택성이나 빠지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른 새끼들까지 공격하려 하는데. 어유. 아니 자기가 갑자기 왜 그래? 안 돼. 야 그만. 어디였어? 그만. 그만. 애들한테 왜 그래? 애들한테. 이름도 빠지기야. 빠지겠어. 빠지. 오, 저언니 뭐냐? 심장 떨려. 눈 깔어. 아,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야생 본능이라서 그런지 몰라 서열을 확실하게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컷 말고 수컷 위주로 굉장히 견제가 들어가고 공격성 행동이 많이 보이네요. 첫 합살 했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다음 합살 때는 저희가 좀 더 만만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과 의뢰 같은 거죠. 네, 빠지기가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상 아무래도 7마리 전부를 함께 합사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은 카피바라 하우스.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녀석들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저기 오늘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서열 1위 뿌잉이와 함께 관계 형성이 잘 형성만 된다고 하면 서열 2위, 서열 3위 우리 개체들이 아이를 잘 보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잉이는 괜찮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선배 카피바라 중 서열 1위인 뿌잉이가 먼저 새끼들을 무리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두 녀석도 이를 따르지 않을까 싶다는 것. 내가 여기 대장이야, 대장. 좋은 전략 같은데요. 네. 밖으로 나온 뿌잉이를 보자. 며칠 전 허드기에 당한 기억이 소환된 건지 아이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새끼 카피바라들. 그리고 이내 구석으로 숨기 시작한다. 아유, 그럴만도 하지. 아이씨, 조용히 들켜, 저리 가. 순식간에 숨어버린 새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뿌잉이. 뭔가를 결심한 듯 새끼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서는데. 역시 보스 느낌이 있어요. 아, 괜찮을까?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던 그때 숨어있던 새끼를 발견한 뿌잉이. 혹시 공격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어라? 귀엽게 봐주는 것 같은데? 거기 왜 숨어있냐가? 응? 이윽고 선배 뿌잉이를 따라 숨어있던 새끼 카피바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야! 나와요. 야, 무슨 최면회라도 걸린 듯 뿌잉이 뒤를 졸졸 따르는데 의지할 데를 찾았어. 야, 이건 마치 엄마를 따르는 새끼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뿌잉이를 리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양이다. 공동육아를 한다니까. 야, 사육사가 주는 간식도 새끼들하고 나눠먹는 뿌잉이를 보니 아유, 역시 서열 1위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뿌잉이 너무 착하네요. 있는 자의 여유. 확실하게 리더십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있네요. 당분간 서열 1위인 뿌잉이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뿌지기 빠지기도 새끼들을 무리로 자연스레 받아들일 거라고. 처음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며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특식을 마련한 사육사들. 이야, 카피바라들이 좋아하는 채소들로 초대형 채소 케이크가 준비되고. 데코 완벽해요. 어머, 오늘 완전 파티다 파티. 예쁘게도 해놓으셨네. 채소 케이크. 채소 뷔페를 방불케 하는 푸짐한 음식에 선배 뿌잉이도 다가와 사육사들이 준비한 채소를 마음껏 즐기는데. 젊은 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큰 그림 그리나요. 얼굴을 마주보고 만난 음식을 먹다 보면 머지않아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네들이 내 미래야. 아이고, 사이좋게 파티를 즐기는 녀석들을 보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응? 그쵸? 무리의 구성원으로서 이 친구들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안 싸우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점차 두고 우리 뿌잉이 다음에 뿌지기, 빠지기 친구들도 함께 얼굴 익히게 하고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뿌잉이를 필터로 새로운 우리 카피바라 무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러게요.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선배들의 가르침 속에 곧 7마리 카피바라가 평화롭게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자, 카피바라 호수에 찾아올 더 뜨겁고 활기찬 여름을 기대하며 이들의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피스.